아, 모르겠어. 하실게요. 하실게요. 생각지도 못한 전개. 누가 한 명 병원 간다고. 팬심 전심 이색 토론쇼 덕자 생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고원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소녀의 요정 리더 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소녀의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막내 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소녀의 무드든 예니입니다. 버스킹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공원소녀. 공원소녀의 버스킹에 외신들조차 주목하고 있다. 공원소녀의 특별한 버스킹을 완성하라. 덕자의 선택은? 와, 이렇게 보니까 대차이가 너무 세기다. 어떡해. 내가 오늘 그루의 마음을 잘 알아맞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루의 선택을 받는 자가 살아남는다. 덕자 생존! 첫 번째 주제, 버스킹 장소를 골라라. 팬들과 만나기 위해 약속된 장소로 향하는 공원소녀. 그들 앞에는 두 갈래의 갈림길이 펼쳐져 있다. 낮에 공원으로 가면 매미와 합창해야 해. 밤에 공원으로 가면 조명이 없어. 덕자의 선택은? 아니, 전 일단 이게 너무 징그러워요, 이 그림이.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이제 무대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벌레가 있는 건 너무 싫거든요, 무대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벌레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어요. 근데 밤에는 일단 조명이 없으니까 몰려들진 않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후레쉬 때문에 더 여기 몰릴 수. 그니까요. 낮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벌레가 가장 두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멤버분들 중에 벌레를 그래도 좀 잘 잡을 수 있다 하시는. 서경 언니가 벌레를 되게 잘 잡아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나는 모기도 못 잡는. 난 지금 저기 있는 저것도 싫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연광. 자연광이라고 제일 좋은 조명이 있잖아요. 자연광을 받으면 진짜 무슨 조명을 비춰도 정말 너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오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 저는 밤의 공원이요. 왜냐면은 팬분들은 저희가 공연하기 한참 전부터 와서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밤은 좀 선선하고 그래서 팬분들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아예 조명이 없죠. 네, 아예 조명이 없으시고요. 후레쉬를 각각 본인들이 드시고. 아, 잠깐만. 후레쉬를 들고. 후레쉬를 저희 얼굴 밑에다가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하면 괜찮지 이렇게 않을까? 이렇게 비춰서 찍으면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야, 근데 만약에 핸드마이크도 들어야 되는데 후레쉬도 들어야 되면 어떡하냐? 아, 딱. 그러면 내가 말했지. 되게 가르쳤어. 후레쉬가 그 후레쉬가 아니라 이 후레쉬구나. 아니, 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안 돼? 그러면 거의 앞에 태워놓자. 생각지도 못한 전개. 야! 무조건 안 되고 무조건 들으셔야 돼. 아, 무조건 들어야 돼요? 진짜 바주카 쏘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아이돌을 찍으러 간다고 하면은 사진 예쁘게 나오는 게 더 중요해서 벌레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매미 이겨내야지. 진짜 모르겠다. 어려워, 솔직히. 둘 다 예, 장점이 있어서. 힌트 받을까요? 뭐든 다 신중한 게 좋으니까요. 힌트 쓰겠습니다. 힌트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댄스 쳐주시면 되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Baby, 난 터질 것처럼 shimmy, shimmy, body, put me on. You know they put me on. You move your way to
유지하고 멈추지 않아도 돼 더는 움직일 수 없도록 깊숙이 스며들어 Say when, may when I got the feeling rock it out by Zucca 빛나지 반짝반짝 Oh my, oh my 니들이 쏟아져와 Play by Zucca 빙스로 깨져 깨져 우주를 깨워야지 힌트 보시고 무슨 뜻일지 유추해 주시면 되세요. 응? 바주카. 바주카. 동물원. 차. 동물원. M은 뭐야? 바주카에서 줄을 빼. 줄을 빼고 주카를 빼고 바에서 밤. 어 밤이네. 대박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해? 밤이네요. 밤이네요. 밤입니다. 그루는 밤을 좋아하네요. 저희도 결정을 빨리 내려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밤의 원. 저희 정답 VCR 보실게요. 정답은 B입니다. 71%야. 진짜 맞네. 반도가 맞네. 저도 밤이에요. 하이파이브. 두 번째 주제. 랜덤 배속 대 랜덤 음소거. 무사히 공연장에 도착한 공원 소녀. 무대를 시작하려 하지만 스피커가 말썽이다. 스피커가 고장났어! 이렇게! 와우. 이렇게 노래 틀어야 해. 덕자의 선택은? 어렵다. 와. 근데 바주카는 계속하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밤의 공원에서 우리가 음속으로 하니까? 근데 밤의 공원에서 랜덤 배속으로 해도 랜덤을 하든 무반주를 하든 똑같을 것 같아요. 차라리 사진이라도 더 예쁘게 찍혀라라는 의미로 그럼 밤이잖아? 음소거가. 찍힌 것도 찍기도 힘들어. 맞아. 배속. 야 우리 대형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돼. 후레쉬 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다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후레쉬. 누가 한 명 병원 간다고. 자 만약에 내가 찍으러 갔어. A 랜덤 배속이야. 노래가 너무 빨라. 애들이 허송지도 하다가 끝나. 아, 안 되겠어. B, 노래가 중간에 끊겼어. 애들이 뭐 들리진 않지만 자기끼리 노래하면서 하는 것 같다. 그 좀 괜찮지 않아? 그 여기서 문제는 이거는 공연하는 우리 입장이고 우리 입장이 아니라 보는 그루들은 무슨 생각일지 모르겠어. 만약에 음소거가 되면 라이브로 부르면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를 수 없다면 팬분들께 불러달라고 하면 되지. 야, 똑똑하다. 야, 팬분들에게 나 또 그냥 앞에서 춤추면 되지. 음소거가 좀 더 낫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너무 아 모르겠어. 이거 어렵다 이번 거. 힌트라도 볼까요 그러면은? 힌트라도 부르의 마음을 한번 알아봅시다. 댓글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믿는다. 믿는다. 모릅니다. 저희 다 잘해서 모르겠어요 뭔지. 라이브? 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저희 다 잘해가지고 잘 모르겠어. 아 라이브네. 라이브네 라이브. 아니 춤이 아무리 격렬해도면은 배속 아니야? 근데 배속으로 라이브를 어떻게 하지? 하실게요! 찾을게요! 이렇게 하나? 근데 일단 춤이 격렬해도 공원소녀라면 가능이라고 했을 때는 라이브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우리 팀 라이브에 자신 있거든. 자 그럼 공원소녀 선택은? 하나, 둘, 셋! B! 음소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아니야 맞을 것 같아. 정답 VCR 볼게요.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왜죠? 왜예요? 여러분 밤에 안 보여요. 여러분 후레쉬 이거예요. 여러분 후레쉬 바주카예요 완전. 아 근데 아마 팬분들도 이 후레쉬가 아니라 이 후레쉬를 생각하신 것 같아. 이 후레쉬가 아니라 이 후레쉬. 두 번째는 실패했네. 하지만 첫 번째는 성공했으니 됐어. 첫 번째는 다시 맞추자.